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통발을 설치를 하러 왔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요렇게 하천입니다. 하천. 옆에는 갈대숲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저렇게 제방처럼 되어 있는데, 저쪽이 제방이 오래돼가지고, 물고기가 그 사이에 많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통발입니다. 통발. 오늘의 먹이는 게사료입니다. 게사료. 맞는 게사료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게사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통발을 설치해서 어떤 물고기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직접 통발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통발의 목표는요, 저쪽에 있는 제방 쪽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물이 좀 상당히 깊어요. 오늘 기온이 좀 따뜻해서 그런지 물 소원이 그렇게 차지 않네요. 따뜻합니다. 오 깊어. 오 이거 뭐야. 깊다 깊다. 와 상당히 깊습니다. 지금 제가 거의 다 왔고 여기에다가 제가 설치를 해보도록 하죠. 통발 설치를 완료를 했는데요. 24시간 뒤에 제가 와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처에는 메기, 그리고 계곡에 사는 메기, 미우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갈견이, 뭐 쉬리 이런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통발에 들어가 줄지 의문인데 정말 설레고 너무 기대됩니다. 24시간 뒤에 와서 제가 건져보도록 하고요. 과연 어떤 물고기가 있는지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잠깐이면 되겠지만 저에겐 24시간이니까 너무 기다림이 너무 설레네요. 지금부터 바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4시간이 흘렀습니다. 와 너무 떨려요. 어떤 물고기가 있을지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우리 다같이 통발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떤 물고기가 잡혔을까 너무 기대됩니다. 짜잔 짜잔. 오! 뭐 있는 것 같은데요? 뭐지? 와 대박. 와 대박이요. 와 여러분들 대박입니다. 와 이거 보이시나요? 와 뭐야. 와 꺽지도 있고 돌고기 같은데요? 돌고기. 오 얘 뭐냐. 와 대박이요. 갈견이도 있다. 갈견이. 와 대박입니다. 와 개사료에 와 다 들어갔네. 제가 안쪽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야 대박이다. 자 게사료에 와 이거 보이세요? 뚝지. 오 돌고기. 오 우리 돌고기 친구는 알가줬나봐요. 돌고기 뭐야 다슬기도 들어갔네. 일단 우리 돌고기 친구부터 먼저 친구. 돌고기에요. 돌고기. 와 알가줬나봐요. 배가 뿡뿡하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방파제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밑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요런데 많은 것 같습니다. 조심히 가. 알라야지. 와 대박입니다. 야 갈견이도 두 마리 잡힌 것 같은데요. 꺽지. 일단 꺽지 친구부터 볼까요? 꺽지 친구. 야 꺽지 친구 이거는 뭐 먹었나 봐요. 이건 뭐 먹은 거다. 먹은 거다. 야 꺽지가 이제 꺽지 낚시 시즌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야 꺽지입니다. 와 배불뜨기 꺽지. 자 조심히 가세요. 확실히 여기 방파제에 지금 밑에 구멍이 있거든요. 졸라 다 들어가네. 제 발 보이시죠? 여기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에 지금 꺽지가 많아요. 자 갈견이. 우리 갈견이 친구. 우리 갈견이 큰 친구. 갈견입니다. 갈견. 자 와 색깔 예쁘다. 이제 얘네들이 번식기가 찾아오면서 이렇게 색이 이뻐지는 것 같아요. 자 조심히 가요. 조심히 가요. 오. 오오오. 괜찮아? 괜찮니? 기포 하나 냈는데? 자, 조심히 가셔야 해요. 자, 우리 다음. 다음 꺽지 친구. 자, 꺽지 친구. 한 마리가 더 있어요. 아까랑 색이 조금 다르다. 야 진한 갈색. 얘도 배가 뿡뿡한데요? 야 꺽지입니다. 꺽지. 자 숨 좀 쉬고요. 자 간다. 잘가. 돌 밑으로 들어갔다. 자 저기 좋아. 저기가 지금 물고기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어? 또 뭐 있나? 오, 피라미 친구가 있네. 오, 피라미 친구. 피라미 친구. 어, 다세기도 잡혔다. 어, 피라미 친구. 어, 어, 뭐야. 뭐야. 야, 뚝지야. 뚝지야, 너 거기서 왜 나오냐? 야, 이게 조그만 녀석이. 야, 이쁠 거야. 야, 너 정도면은 애기 뚝지야, 애기 뚝지. 어? 너는 내 손가락 못 물어. 어, 잘 봐. 아! 아, 미안해. 아, 잘못했어. 와. 야, 저 녀석이. 와, 와, 그 진짜 깜짝 놀랐어. 와.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그리고. 어, 다세기가 있네요, 다세기. 어, 다세기입니다, 다세기. 아. 아, 다세기요. 아, 손가락이 아픈데? 아, 다세기도 들어갔어요. 자. 개사료를 이용해서 통발을 던져봤는데요. 와, 정말 다양한 오종을 잡았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방파제가 이렇게 밑에가 뚫려 있어서 어, 꺽지 종류와 뭐 다슬기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돌고기, 뭐 갈견이 종류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여기는 생태계가 잘 보존된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어,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